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은영입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2600선을 지키지 못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의약품이 상승세를 보였죠. 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던 반면 중국 게임 규제 관련 이슈로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빨간불을 켰는데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PC 발표까지 앞두고 있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산타 전문가님 박노주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 기술의 정석 박노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급등을 하고 나서 재료나 이슈가 항상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급등 전에 종목을 잡아내야 된다. 제가 여러 실전투자 대회에서 기술적 분석 기법으로 우승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오늘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제가 만든 독자적인 기술적 분석 지표 그리고 강의들을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나스닥 지수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1월 1일부터 내내 급등 장세를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번 주에 나왔죠. 그래서 조정 장세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일단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완화 요건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은 기대감에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유수의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겨울은 바이오의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1월 8일에서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습니다. 사실상 이 컨퍼런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이오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상 이때 뭐 임상 결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 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또 이런 뭐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또 수급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 원래 이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상 그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투자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과대 낙폭주였었고 사실상 내년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바이오 기업들이 외부에서 차입해서 항상 나중에 투자를 받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투자들이 내년에는 많이 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바이오 뭐 제약 종목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나 뭐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2차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은 바이오의 계절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박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 뭐 조정이 왔잖아요. 제가 네. 뭐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은 무조건 와야 된다. 항상 직선으로 상승장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네. 한 번씩 쉬어 가야지 다시 한번 또 쭉 추가 상승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달러가 사실상 박스권에서 안정권으로 뭐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좀 올라가고 있지만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유가도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뭐 박스권 상황에서 좀 견조한 흐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금리 인하 내년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대감에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부 전진을 위한 후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 계속 시장에서 이 대장주 형님들이 계속 네.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견조하게 흘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조정은 뭐 잠깐 나온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LS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 지금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수익률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박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자,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 올렸을 때 사실상 이게 주봉, 숲 먼저 봐야 된다. 자, 들어 올려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122평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182평선. 그죠? 이 사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밀린다. 저항점이다. 그래서 저번에 주가 지수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2610선 위로 들어 올렸더니만 미국 지수가 선물 차트가 밀리면서 그대로 여기 조정 구간에서 밀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숲의 방향을 봤으니까, 숲이 어디에서 밀리는지 봤으니까, 자, 일봉 차트에서 나무가 어떤 식으로 밀리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2610선에서 지금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꼬리가 없이 지금 종가로 돌파해서 끝났어요. 그럼 더 밀려야 됩니다. 저는 더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쉬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580선 부근 때까지 여기도 사실 밀린다고 보고요. 2580선과 2550선 사이까지 한번 밀린다고 봅니다. 미국 선물 차트나 S&P 500 지수 선물 차트도 좀 더 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갖다가 더 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더 밀려야 된다고 보고요. 자, 코스닥 지수. 저번부터 계속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주봉 차트입니다. 숲 차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평선을 가장 먼저 보세요. 이평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어요? 122평선.
자, 여기서 뚫고 올랐더니만 아직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863포인트 여기 자리 들어서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미티드 포인트, 그죠? 저항점 맞고 내려가면서 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자 847선도 이후로 밀려서 좀 더 하락을 하고 조정을 준 다음에 이 847선과 825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조정 충분히 주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863선에 내려서 857선도 음봉으로 종가로 깨졌습니다. 봉의 몸통으로 깨진 거죠. 그렇다면은 좀 더 눌려야 됩니다. 그래서 847선에서 지금 밑에 이평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일단은 밀려야지 안정적인 조정권이 나오게 되겠죠. 항상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급등세로 계속 가는 건 없고 항상 쉬었다가 1파동 주고 상승 2파동 조정 주고 그다음에 상승 3파동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시세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거 아셨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특징들로 드렸던 종목들 이제 리뷰를 할 텐데요. 에코프로머티 지난주 특징적으로 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그대로 30%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난 차트와 동의를 하지만 제일 먼저 봤던 게 뭡니까? 여기 매수 시그널 그리고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세력 매집 지표 세력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체킹을 할 수 있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유수 재료 건수 뭡니까? 종목이 올라가려면 기사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체킹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맨 처음에 신규 상장하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좀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력 매집 지표도 여기서부터 다시 곡선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지난주 특징주로 잡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MACD 오실레이터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RSI,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을 잡아냈었었고 그리고 이거 데이트레이딩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시그널, 매수 시그널 나오고 여기서 MACD, 자 골든크로스, 그렇죠? 쉽게 합시다, 쉽게. 자 그리고 여기서 RSI, 그렇죠? 네, 골든크로스. 그러면서 당일 시세가 이렇게 쭉 들어올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풍력주로서 제 CS 윈드 드렸었었죠. 그죠? 예.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자, 여기서 매수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여기서 조정 구간 주고 있다가, 다시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만든 세력 매집 지표. 예. 네. 이 지금 시스템 차트에서밖에 못 봅니다. 이건 증권사 차트에서도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쓰는 지표예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매수 시그널 다시 한번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력 매집 지표. 네, 나왔죠? 없다가 빵 하고 떴습니다. 할 수 있죠? 폭격 시장 아닙니까? 그죠? 세력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수 재료 건수 뭐 미미하게 가다가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빵빵빵 떴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조건 1 나오고 조건 2, 조건 3.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MACD는 계속 양전환으로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SI, 그죠?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동반이 됩니다. 무조건 거래량은 동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 이 부분에서 눌림목에서 특징주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자, 온전하게 1파동 상승, 1파동 주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상승.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분봉, 데이트레이딩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 데이트레이딩 어떻게 잡습니까? 자, 매수 시그널. 자,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자, 항상 그냥 올리는 건 없다. 예, 쉬어가야 된다. 박스를 눌림을 주고 다시 매수 시그널. 여기서는 계속 박스 연장. 다시금 들어 올렸을 때 매수 시그널.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 MACD. 그다음에 RSI는 너무 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트레이딩에서는 좀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5분봉이기 때문에 RSI를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보고 싶다 하면 10분봉이나 30분봉에서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CS윈드도 지난주 특징주 잡아드렸던 종목이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노란톡방에서 공유했었던 종목 아닙니까? 히든 종목. 그죠? 히든 종목이고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자 특징주랑 그다음에 이후로 히든 종목이 나갑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YG버즈. 자, 저번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방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자, 볼까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 계속 똑같다가 여기서는 사실상 추정 지표를 봤었을 때는 이건 뭐 계속 똑같아서 별로 이 지표는 여기서 일단은 참고적으로만 봤고 그다음에 뉴스 재료 지표를 볼까? 뭐 항상 충족하는 건 아니니까 뉴스 재료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조건은 만족을 하네요. 1조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매수 시그널 조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12월 초부터 MACD가 자 골든크로스로 양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부적으로 보는 RSI는 들어 올렸다가 다시 쭉 갔다가 정확하게 여기 시그널선에서 다시금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자 매수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그전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자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래서 YG버즈가 이 위치부터 지난주 방송했었을 때 히든 종목 나왔을 때부터 35%를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이 설명은 저번 주랑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분봉 같은 경우도 여기 시그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은 안 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랑 동반하면서 여긴 또 정확하게 MACD를 또 골든크로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RSI 같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빠바바바바방 예, 나폴레옹을 너무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예, 이게 올라가는 건 좀 폭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올렸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까 그 유스 재료 건수 그죠? 이 유스 재료 건수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매집 추정 지표. 이 두 개 지표를 제일 많이 쓰는 지표이고,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매수 시그널. 이 지표들을 지금 시스템 차트에서 지금 적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예,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특징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 케미칼인데 2차전지 전기차고 저는 사실상 이슈는 뭐 오늘 전기차 배터리 팩 태양광 제품 관세 인상 때문에 사실상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향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관세 인상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상 저는 뭐 이슈는 뭐 대략적으로 알겠고 2차전지 테마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애경, 그 중에 고른 게 애경 케미칼을 왜 골랐냐면, 이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차트에서 좋은 부분이 너무 기술적 분석을 했었을 때,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애경 케미칼을 선택을 한 거고, 사실상 테슬라 주가 영향 때문에도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테마가 관심을 받았었고, 그 중에서 애경 케미칼이 들어오는데 이제 주공수. 자, 전체적으로는 숲 관점에서 배열이 어떻게 돼?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봐야 되겠죠? 자, 북쪽이 상승이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봤었을 때 지금 원형으로 이평선이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건 뭡니까? 자, 일봉이 아니기 때문에 일봉에서 아까 유수 재료권 수, 그냥 세력 매집 지표가 나오죠. 자, 주봉을 먼저 보자고요. 크게 MACD.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양전환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음인데 곧 있으면 양전환 되겠죠.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지금 들어올리기 때문이고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빵 하고 이평선을 두 개나 깨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은 바닥에서 상승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강의에서 나오는 봉 패턴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봉적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RSI. 그죠? RSI 골든 크로스 나왔고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쭉 없다가 여기서 약간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봉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잘은 모르겠죠. 자, 봅시다. 일봉 나무. 자, 어떻게 할까요? 보이시나요? 제가 만든 지표 보여요? 세력 매집 지표 어떻게 돼요? 자, 명확하게 보이죠? 없다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상승해요? 여기. 예. 이 구간부터 벌써 어떻게 됩니까? 세력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유수 재료 건수. 뭐 좀 뜨문뜨문해. 그러다가 양전환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 재료 건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유수 재료 건수가.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또 확실하게 조건 3을 붙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매수 신호를 떴네. 아, 최고인데? 예. 그리고 벌써 이미 여기서 지금 MACD는 양전환돼서 쭉 가는 상황이고, 그럼 얘는 내비둬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뭔다? 조건 또 4, 5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RSI, 골든크로스. 그렇죠? 다 맞아떨어지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든지 매수 들어가야죠. 포를 날려야죠. 그럼 뭡니까? 빠바방! 들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인 조정 상황입니다. 밑주수 눌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박스권 만들고 다시금 여기가 지지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직까지 워낙 양전환되고 지금 거래량도 뭐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분봉에 대해서는 뭐 데이트레이딩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는 오늘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사실상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테이프는 넘어가고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아까 제가 그 전에 초반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년 1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4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과대 낙폭주였는데 이제 금리나 수혜 받으면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실적도 내고 그동안 임상 결과도 나오고 기술 수출도 나오고 이러면 제약 바이오가 한 번에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바이오, 제약, 뭐 일단 테마를 지금 일단은 뭐 종목들을 이 시스템 차트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자라고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한올 바이오파마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자 들어 올렸었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주봉에서는 자 고점에서 내려고 다시 한번 M자를 찍었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죠. 이 지지대 여기를 음봉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몸통을 음봉으로 깨진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슈가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쌍바닥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고점 상방삼각 수렴이 되고 응축이 되면서 여기서 튀어서 몸통으로 뚫고 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급등. 예, 네. 요 패턴 말씀드렸었었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자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시그널은 지금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스 재료 건수가 사실상 쭉 없다가 여기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미해요. 그리고 지금 매집이 여기서 들어올렸을 때 매집이 일어나주고 다시 조정 구간인데 아직도 매집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이게 일단은 관건이죠. 그러면서 살짝 들어올리고 있어. 그리고 밑에 RSI 다시 그죠? 네, 골든크로스 나왔고 여기서 MACD가 돌아나가는 상황.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눌릴 거라고 봐요. 그 매수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지표들도 견조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또 지금 가져온 게 삼화전기거든요. 자, 삼화전기인데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강의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삼화전기랑 이 차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더 가니까 요 특징주는 기술적 분석 이 차트랑 이런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히든 종목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특징주랑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차피 뭐 공유를 이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자, 들어오셔서 일단은 공유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든 종목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뭡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오나요? 금리나 수의 기대감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하고, 그 다음에 칼렐리주맙. 이게, 간암에서 일단은 이제 뭐 임상에서 일단 치료제인데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뭐 이건 이미 나온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내년 5월에 FDA에서 이제 승인 기대감이 있다. 예, 허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좀 많이 사실 이슈를 받고 있고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지속이니까 제약바이오 주예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주봉 볼게요. 빠르게 봐야 되겠네요. 자 주봉은 사실상 여기 봤었을 때 이거 뭐예요? 이따 강의에도 나올 건데 장대 양봉. 자 고점 넘어갔죠. 자 큰 박스권 아닙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북선, 이게 제가 종목 검색 알고리즘도 이거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돼요? 몸통 넘어갔죠? 이걸 찾아내야 돼.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용트림. 그죠? 예. 네. 한번 빠바방 하고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눌렸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자, MACD 상승세, RSI 상승세. 자, 볼까요? 자, 일봉. 어떻게 돼요? 견주하죠? 자, 매수 신호를 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차량 매집 지표, 유수 재료 건수. 어때요? 견조하게 에너지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죠? 매수 신호를 나왔고. MACD, RSI.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조정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빠지는 흐름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추가 상승하래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박스권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자 지금 세력 매집 지표 그다음에 유수 재료 건수 자 이 시스템 차트를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QR코드 찍고 공유 받도록 해주시고요. 자 히든 종목을 시간이 이제 없네요. 히든 종목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공유 받을 수 있는 곳 앵커님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박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항상 해도 시간이 짧네요. 네. 자,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먹고 산다.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특징주 잡아내는 기법, 그리고 이후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기법들은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스템 알고리즘화해서 구현해서 또 시스템 부문에서 그죠? 1위도 두 번이나 했고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초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실전 매매 우승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 이렇게 강의를 지금 4강까지 나갔어요. 4강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특징도 다 잡아드리고 히든 종목 주고 강의까지 하려면은 시간 한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강의는 하고 있지만 짧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강의를 제가 주말에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노란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일단 들어오시면은 이 강의 뭐 일단 이 이후에 또 주말에 또 강의 녹화해서 아마 5강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신 분들은 빨리 지금 1강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강의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나머지 강의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예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우승 기법들을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거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자, 장대양봉인데 아까 애경케미칼에서 이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죠? 예. 그래서 장대양봉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짧게 갈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이잖아요. 지지대, 매수 세력의 힘.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봉이, 일단 몸통이 길어야 된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몸통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서 자, 시세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여기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보통. 시세가 반전되려면. 이게 상승 반전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꼭 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거래량.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뭐 좀 전에 거래량보다 거의 99% 5배 이상 됩니다. 보통 7배, 8배가 터져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거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종가,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이 몸통 사이즈를 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 다음 봉이 살짝 그 종가에서 시가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살짝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번 눌려요. 눌리면 이 꼬리가 눌려가지고 이 몸통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몸통이 매수 세력, 세력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 내렸을 때 이거를 매집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꼬리 말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세력 상승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다시 꼬리 말고서 다시 들어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들어올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음봉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만약에 음봉이 나와서 이 봉을 다 장악을 해버려. 봉이 이렇게 나와서 예, 장악을 해버리면은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봉에서 시가가 나오고 여기가 음봉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가요. 또 단봉이 나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 이건 그냥 조정이에요. 박스 구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장대양봉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매수 세력의 힘이 바닥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거래량은 동반은 돼야 된다, 무조건. 자, 그러면 중간 상승 파동이에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볼까요? 시세가 쭉 이렇게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승으로 이제 전환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조정 주고, 이렇게 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상승 1파, 엘리오트 파동 이론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배울 거예요. 자, 상승 2파가 조정이고요. 상승 3파, 그다음에 상승 4파 조정, 그다음에 상승 5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나온 건 알겠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요. 예. 네. 이 전고점, 전파동의 전고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또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러면 한 파동을 더 갑니다. 이게 중간 상승 파동에서 나온 거고요. 추가 상승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3파동의 길이가. 예. 그리고 4파동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전파동의 고점. 자, 봉의 몸통으로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선상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돌파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돌파했다, 이제 추세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몸통으로 돌파해서 끝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4파동에서도 여기서도 몸통, 예, 몸통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 전파동의 고점을 넘어서 종가가 끝나면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아, 이렇게 상승파동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예요? 상방삼각수렴 끝에서 터집니다. 장대양봉 나오면서 그럼 또 들어올리는 거고. 이거는 이 고점에서 한 번 또 밀려요. 밀려서 박스권을 줍니다. 이게 밀렸다가 또 내려갔다가 여기 지지점. 이 여기 지지대에서는 다시금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에서 장대 양봉 주면서 종가 마감되면 이건 확실하게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장대양봉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걸 보고 그러면 손절은 이 상승 시세의 절반이 몸통으로 깨지면은 하락 추세 전환되니까 손절을 이렇게 잡고 미리 눌림에 매수 들어가면 좀 빠르겠죠. 손절 각오하고 그렇죠? 근데 나는 좀 이것도 애매해. 그러면 장대 양봉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이때 딱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 딱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와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장대 양봉 하나만 가지고 예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지금 예,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강의도 공유 받으시면 돼요.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강의를 떠서 또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강의를 공유 받으시고 자 차트 예시로 갈게요. 차트 예시는 보세요. 이거는 자 여기 장대 양봉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더 떠왔어요.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 보세요. 자 또 패턴을 알려드리면 음봉을 양봉으로 덮었어. 이건 뭡니까? 상승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 이거는 아직 안 배우는 거 뒤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뭐 나오니까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또 묐예요? 여기에서 올라가 이거 장대 양봉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빠바방 들어올리잖아요. 자 단순하게 일단 이것만 보세요. 예. 그리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어떻습니까? 몸통이 그래도 길죠? 장대 양봉이고 어떻게 됐어요? 자 눌림 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줬고 자 여기서는 어디예요? 여기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으로 우뚝 세우니까 이거는 고점이 아니에요. 이 봉을 보면 자 여기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자 박스권 나오죠. 한번 주고 추세 한번 주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하다가 한번 또 빵 들어올리죠. 여기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빵. 네. 이렇게 이것만 보고도 예, 일단 거래량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거고요. 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추가한 거야, 이제. 제주반도체.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제주반도체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제가 만든 지표, 세력 매집 추정 지표, 뉴스 재료, 건수 빵, 빵, 올라와서 이때부터 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MACD. 자, RSI. 중요한 건 장대 항봉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봉 보시면 이거 거의 다 눌려 있는데 지금 차트가 그동안 상승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이게 봉이 작아 보이는데 이거 장대 항봉이에요. 이 시세 때는 이게 봉이 이만하게 나옵니다. 차트가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작게 보이는 거지. 이때는 장대 항봉이 맞아요. 그래서 매수 시그널도 나왔던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들어올렸어. 그렇다면 어디 장대 항봉이에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딱 봐도 알죠? 장대 항봉. 그럼 확인해봐. 여기 어디야? 거래량. 빵! 떴죠? MACD 당연히 뭐 계속적으로 양이고 RSI도 양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만든 지표 최대치 아닙니까? 그죠? 뉴스재료 것도 최대치야. 어떻게 돼요? 빠바방 하고 올라가죠?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네. 크게 가잖아요. 지금 여기 11,000원에서 그죠? 예. 네. 여기까지 한 30%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 이렇게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은. 그죠? 예. 네. 자. 제주반도체. 자, 요거는 패턴을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뜬 것 같은데 보세요. 고점, 전고점, 전고점. 자, 이거 보이시나요? 살짝 넘어갔죠, 봉 패턴으로. 이거는 장대 양봉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패턴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보세요. 여기 전고점, 전고점. 꼬리로 여기서는 내려갔어요. 뚫지 못했어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종가로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번부터 날아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한번 주고 지금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으면 뭐가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동일하게 가. 이거 뭐예요? 상방삼각 수렴. 그러면서 보세요. 이봉에서 빵 하고 터지죠. 빵 하고 터지잖아요. RSI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렇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눌렸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죠. 다시 상승으로 할 때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봉이 우뚝 서죠. 전고점 다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한번 날아가고 여기서 빵 하고 터지죠. 이렇게 패턴을 알면 미리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이슈랑 동일할까? 맨날 제주 반도체는 이슈가 뭐가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반도체. 계속 온디바이스 AI 이슈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낼 거냐고. 이거 여기서만 뭐 만약에 잡아냈다고 치면 이거 먹고 말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패턴을 알면 또 여기서 보고서 또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 시세를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뭡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순환매 했었던 종목이에요. STO만 알면 뭐 이거 수익 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죠. 그러면 어디예요? 최초의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예요? 쉽잖아. 제가 공유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용 매집 지표, 뉴스 재료 건수 갑자기 빵빵 떴잖아요. 갑자기 세력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죠? 매수 시그널 떴어. 자, 여기까지 들어올렸는데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또 잠잠하다가 눌림목 나오잖아요. 눌림목 나올 때 잠잠해요. 매집도 천천히 들어와. 그러다가 빵 하고 또 다시 뉴스 재료 건수와 매집 지표 들어오죠. 그럼 뭐예요? 매수 시그널 나왔어. MACD 확인 다 해봐. 거래량 터졌네. 다 조건에 부합하잖아. 그럼 한 번 더 또 들어갈 수 있죠. 호랑이가 달리는구나. 또 등에 타자. 예. 네.
그런데다가 뭐까지 할 수 있냐. 제가 패턴 알려드린 거. 그죠? 뭐예요? 여기 고점. 자, 1파동 올라간 다음에 2파동. 그쵸? 2파동 가고, 그 다음에 매수신호 나와서 돌파하고서 일단은 들어 올리죠. 그죠? 예. 여기 돌파했잖아, 지금 몸통으로. 그 다음에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데, 제가 원래는 이걸 하면서 다이버전스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이버전스라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해왔는데 역시 시간이 짧네요. 네오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수 시그널 나오고, 여기도 장대 양봉이에요. 이것도 장대 양봉이고, 그죠? 네, 장대 양봉 패턴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이거 봉에서 작아서 그렇지 봉이 별다른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쭉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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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돌파해서 끝났으니까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여기도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은 거래량만 동반하면 예,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기술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하고 장대 음봉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강의 지금 예습하라고 지금 더 진도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 강의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지금 내일 뭐 관련해서 제가 또 강의 5강 일단 녹화해서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 차트에 대해서 제가 만든 세력 매집 지표 그다음에 유수 제로 건수 지표 매수 시그널 시스템 차트 공유 받으시고 히든 종목 일단은 아까 드렸던 거 또 공개합니다. 예, 공유 받으시고 그리고 강의 정말 중요한 이 강의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 이 강의도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네, 오늘도 수익 볼 수 있는 선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박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거를 공유하고서 종목을 잡아내는 능력이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주에 특징주 두 개 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을 또 노란톡방에서 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됐나? 다 상승했죠. 와. 30% 30% 다 상승한 게 제가 그걸 이슈로 잡아냈으니까 이슈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 세력 매집 지표, 유수 재료 건수 지표,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네. 네. 이러한 시스템 차트에서 다 검색을 해서 잡아낸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기를 안 갖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스텔스기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기관 외인에 대적하는 스텔스기를 우리가 폭탄을 투여하고 매도 차익 실현해서 도망오는 거죠. 이 스텔스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노란톡방 들어오면 그 시스템 네. 차트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잡아낼 수 있어요, 저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